유명한 성령 사역자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미국의 어느 도시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전날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호텔에서 마음이 뜨거운지 새벽 2시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잠깐 자고 오전 집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모인 회중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본인 목사님이 이전의 경험을 보지 못한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도 느끼시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이 임하시는구나. 오늘은 왠지 영적으로 너무 맹숭맹숭해. 오늘은 뭐 특별한 어떤 감동이 없네. 여러분들도 조금 그런 느낌이 있으시지요? 오늘은 왜 이렇게 간절히 성령의 역사가 강하지? 오늘은 왜 이렇게 너무 맹맹하지? 찬송을 불러도 기도. 목사님이 그날 말씀을 전하는데 교인들의 얼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내가 말을 전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자꾸 말씀이 속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죠. 설교하면서 교인들을 보면 저쪽에서 몇 사람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뭐 다르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눈을 감고 예수님,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뭐가 강력하게 회중들 가운데 임하는 것 같이 뜨거운 막 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견딜 수 없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울음이 터지면 저기서 울음이 터지고 그 목사님도 처음 그런 경험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오전 집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그 도시에 사촌 누이가 거기에 살아서 그 사촌 누이 집에 약속을 하고 이왕 그 도시에 집회를 갔으니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이제 사촌 누이를 만나고 그 가족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참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먹는데 마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너 빨리 가서 기도해라. 지금 동생 내외와 모처럼 만나서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 도중인데 너 빨리 가서 기도해라.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아,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분별이 있으시죠? 네. 근데 지금 기도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 동생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지금 갈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일어나서 호텔로 돌아가면 저를 차 운전해 줄 분도 식사도 못하고 나를 또 호텔로 데려다 줘야 되니 그 사람한테는 또 얼마나 미안하며 아, 지금은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더 이상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그 식사를 끝내고 즐거운 시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호텔로 들어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을 자고 저녁 집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집회장으로 갔습니다. 오전에 그런 강력한 역사가 있었으니까 저녁 집회는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서로들 연락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하다고 막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다들 얼굴에 큰 기대감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오늘 저녁에 낮 집회와 같은 그런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었어요. 근데 설교하러 단에 올라섰는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다음 말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영 이게 맥이 안 잡히는 겁니다. 자꾸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교인들도 집회 참여한 분들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전혀 무슨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말을 해야 되나 저 말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설교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다 잘해서 일어나요. 뭐 더 기도할 사람도 없고 목사님이 그냥 빨리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누구를 더 만나고도 싶지도 않았어요. 그날 저녁은 대실패 같았어요. 호텔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집회를 하라고 하시고
오전에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저녁에는 왜 주님이 역사를 안 해주신 겁니까? 네, 그때 성령께서 너무나 분명하면서도 조용한 음성으로 내가 오늘 낮에 너에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너가 거부했다. 아니 그날은 그 시간은 동생들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 모처럼 만난 시간이었잖아요. 제가 그 시간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냐? 그러면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 이것도 다 하고 저것도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려고 해서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쓸 수가 없어. 그게 그분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교훈이 됐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와 계세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그 목사님에게는 동생과 식사하는 그 시간에 너 기도해라. 너 이러다 보면 저녁 집회를 위해서 아무런 영적인 준비가 없는 것 같다. 대가 지불해야 될 건 대가 지불해야 돼. 너가 정말 저녁에 집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로가 되고 싶다면 반가운 어떤 동생과의 만남도 잠깐 인사만 하고 끝낼 수도 있어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야. 이게 분명했어야 돼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다 조심스러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쪽으로. 성령님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바라보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늘 강조했듯이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살자. 그게 대가 지불이에요. 나는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살아.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이전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오늘 이 밤에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제게 오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내 증인이 될 거라.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제 가족들에게, 내 교인들,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세요. 성령님 저의 속에서 역사해 주세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까? 오늘 분당 우리 교회는 다시 예배를 살려야 돼요. 예배의 모든 걸 걸어야 해요. 초신자가 저희 교회는 글쎄요 제가 뭐 통계는 안 내봤지만 거의 한 4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생전에 이제 교회란 데를 나와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 일일이 어떻게 교육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하는 초신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면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그 은혜를 숫자 많이 모이는 걸 부흥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자가 많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부흥이거든요. 예배드리기 캠페인 뭐 복잡한 거 없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4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기초부터 우리가 다시 점검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저는요 본당에 들어오시려고 이 더운데 막 바깥에 막 뭐 한 40분, 50분 요즘 1시간씩 막 줄을 선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말리고 싶어요. 안 그러셔도 된다고 어디서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은혜 주실 거라고 그러는데 절대 제가 안 말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배에 그런 정성을 들이시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마음을 담는 거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
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 충만의 열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예배 회복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인간관의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또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장면을 상상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빌립보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항상 자기를 더 높은 위치에다 두고 자기를 남보다 나은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요 상대방을 눈 아래로 깔고 보기를 원해요. 아이고 뭐 집가 집게 뭐 나보다 뭐 경력이 높으면 뭐 얼마나 잘났어. 어? 뭐 직가시키면 뭐 똑똑하다 그러는데, 아이고 뭐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누구라도 우리는 사람을 깔고 보기를 원하는 본능을 갖고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면 그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죠. 그분이 초신자라 할지라도 순장님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좀 다소 인격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 그래도 나보다 나은 점이 많은 분이야.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의 흐름을 보십시오.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물꼬가 부부의 관계로 흘러갑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부부 안에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아래로 내려보고 상대방을 깔보기 원하고 상대방의 약점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충만한 부부관계는요 이게 너무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신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내는 남편들에 대하여 뭐 계산이 또 여자분들이 굉장히 섬세하잖아요. 아이고 참 하여튼 이 남자를 보니까 뭐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구나 다 느껴지는데요, 성령이 충만하고 나면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다 적어놨네 했던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으시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직장으로 흘러갑니다. 성령 충만의 직장한 한 생활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 직장을 가면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갑질하는 존재예요. 뭐 예외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자랑하는 존재고요, 자기를 자랑하는 존재고 갑질하는 존재예요. 뭐 조금만 우위에 있다 그러면 뭐 태도가 달라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저는 목사 안수받고 제일 두려웠던 말이 우리 선배들한테 계속 여순사님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저 목사 안수받고 교만해졌다. 전도사 때 안 그러더니 목사 안수받고 저 되게 이상해졌다. 그래서 그 두려웠어요. 목사 안수받고 저 교만해졌다 이런 말이 나올까 봐. 그래서 애를 많이 썼는데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었나 봐요. 그거 애쓸 거 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면 되는데, 성령이 제 안에서 역사하면 목사 됐다고 전도사를 무시하고 뭐 이런 거 없거든요. 서로 간에 존중해주고 서로 위해주고. 이 두 번째 열매라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 회복이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더 겸손해짐으로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어우를 때 나오는 열매입니다. 세 번째 열매가 뭐냐? 기쁨과 감사의 회복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의 공통점이 있는 거 아시죠? 이게 다 바울이 썼는데요 이 두 편지 다 감옥에서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권면을 지금 누가 해야 됩니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권면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바울 선생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바울 선생님 감옥이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부탁드립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이게 밖에 있는 사람이 써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지금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느끼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주세요. 성령 충만은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주세요. 요즘 저에게 그 숙제가 하나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제가 갖고 숙제 하나를 제가 그 풀려고 했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 앞부분이에요. 제게 어떤 숙제가 있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게 제 숙제예요. 왜? 근심이 많아요 요즘. 일만성도 파송 운동 이후로 성겨야 되는 초신자 이분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인도할까? 숫자가 너무 초신자가 많아지고 이제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은 지가 꽤 오래되는데 저희가 거의 1년에 한 천여 명씩 저희가 그 새가족 등록이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섬겨야 되는 초신자가 너무 많은데 역부족이에요. 그리고 29 교회로 그들을 그동안 잘 섬겨왔던 평신도 지도자들이 순종하셔가지고 한 7, 80%가 다 29 교회로 가시고 지금 한 20% 남아 계신 지도자들이 점점씩 지치는 거예요. 어깨에 짐이 무겁고. 그러니까 이게 늘 저에게 근심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이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숙제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 집에 들어갈 때 자꾸 이렇게 얼굴이 좀 어두운가 봐요. 그 애들도 눈치를 보고. 제 아내도 뭔 일이 있었냐고, 뭔 일이 있었냐고. 뭔 일 없다 그래도 제가 뭔 일이 있었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숙제예요. 너무 이 교회 이 사명의 짐이 무거워서 근심이 되는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제가 이거 갖고 여러분 우는 소리 못하는 게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장들 참 가정을 지켜내기 위하여 직장에서 힘들게 사시는 분 이 정도 수고 안 하고 여기 지금 그 월급 받고 사시는 분이 누가 계시냐고요. 여기 계시는 지금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에 자녀를 기른다는 것 자체가 고통 아닙니까? 모두가 다 어려운 게 인생이고 모두가 다 근심하는 게 인생인데 저하고 같이 숙제를 풀어나가자고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라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내한테 일하실 때예요.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떨 때는 우울증 약을 집사님이 주셔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세 종류를 받아놓고 요거 잠이 안 오는데 이거 하나를 먹으면 또 가운데 거 먹으면 그 다음에 강력한 거 먹으면 그러는데 그 유혹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는 거기에 꺾인 적 없이 하나도 먹어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계속 성령이 견해를 구하고 견디면서 오는 거예요. 제가 견딜 테니까 오늘 너무너무 힘든 가정에 직장에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견디면서 성령님께 기도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소중한 일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믿어지고 십자가가 능력인 걸 경험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힘으로 너무너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떤이 짓고도 남는 튼튼한 어깨를 십자가를 통해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참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 노릇 남편 노릇 가장이 된다는 것
그리고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이들에게 다 나눌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마음에 병이 들어가는 가장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어머니들이 또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돌보는 이 일이 너무나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상상하기 어려운 이 약한 시대를 저 자녀들 어떻게 기를까 근심이 많습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의지합니다. 우리 삶 속에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 삶 속에 이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오니 성령님 바로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직접 명하신 예식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 성찬의 핵심은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나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런가 하면 성도 간의 교통이에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용서가 일어나기 원하고 다락방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원하고 부부 간에 하나님 성령 충만한 아내와 남편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성령님, 이 우둔한 아버지의 입술을 불쌍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오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성찬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임재하셔서 나를 뜨겁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줘요.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베드로는 나는 일본어, 나는 그때는 영어가 없었겠죠. 아무튼 나는 뭐 한국어 뭐 이렇게 택해서 받았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아,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주권은 우리로 하여금 흘러넘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하게 하시는 방식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에게는요, 성령님 앞에 우리의 사역을 맡기는, 우리들의 삶을 맡기는, 어쩌면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속에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성령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흘러넘친다. 그러면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요,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누구를 뽑죠? 일곱 집사를 뽑잖아요. 자, 사도행전 6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조금 이제 졸릴 순간이 되었으니까 같이 입을 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 사람을 택하라. 자, 보세요. 일곱 집사를 뽑아요. 일곱 집사에게 무엇을 시키려고 하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시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시키는데 지혜와 성령 충만이 진짜 그렇게 필요한 일일까요? 그거 지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왜 지혜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헌금을 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 그런데 아무리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이 없으면 이기적이고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어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 사실은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 한국 교회가 서 있잖아요.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많은 것들을 배우며 지식이 넘쳐나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가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난 여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요, 평생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 계실 때는 제가 상처받을까 봐 이런 얘기를 못하죠. 저희 어머니 국민학교 밖에 못 나오셨어요. 그게 평생 한이 되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 진짜 이렇게 정말 한을 심어준 건 저희 아버님이 군목을 이렇게 마치시고 그 당시에 감리교회 중에 꽤 유명한 교회, 꽤 이렇게 지식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저희 아버님을 담임자로 초청을 했는데 만나교회가 생기기 전이죠. 그 교회에서 저희 어머니가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희 아버님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게 저희 어머니에게 평생의 한이 되셨어요. 내가 못 배워서 남편의 길을 막은 것 같아서. 그런데 국민학교밖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우리 어머니의 평생을 바라보면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서 지혜를 보거든요. 세상의 지식으로 배울 수 없는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나왔던 지혜. 여러분 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만들어준 것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은 언제부터인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뽑고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결정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들의 가슴에 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열정이라고 표현해요. 열정.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열정이 사라진다고요. 요번 한 주간, 아니 요 근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참 죄송한데 제가 만나교회 처음 담임이 되어서 제가 그렇게 뜨겁게 일하던 열정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처음 이곳에서 목회할 때의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때보다 표현력, 설교 더 잘해요. 제가 제 모습을 봐도 10여 년보다 지금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속에 뜨거운 열정,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을 때의 그 뜨거움과 열정, 그것이 우리들에게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거예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내가 너를 쓰기를 힘들다. 그러니까 네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라. 이 말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뜨거우라는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너 미지근하면 쓸 수 없는데 아예 차가우면 너를 버릴 텐데 너 차갑지도 않고 너 뜨겁지도 않고 내가 너 도대체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버릴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너에게 열정이 없구나. 네가 불리움을 받고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불리움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너를 쓸 수 없구나.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구나.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도적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뜨거웠던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던 때, 여러분들의 삶에 용기가 있었던 때가 언제인가요?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가 아닌가요? 우리들에게 열정이 있었던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어떻게요?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들이 열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령의 임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릴 듯하게 일어나도록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자, 어린애가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씁니다. 낙서하고 있어요. 예술성이 좀 느껴지시나요?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의 낙서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보는 여러분들의 이렇게 표정을 보면서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해. 아, 설교도 저런 표정으로 들을 수 없을까? 아, 정말 집중해서 이렇게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저 아이의 낙서가 예술적이어서 저런 그림이 그려졌나요? 어머니의 예술성이 저 그림을 예술적으로 만들었나요? 네, 어머니의 예술성이죠. 저건 수채화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힘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뭐 유화도 있죠. 유화는 덧칠을 하면 됩니다. 뭐 크로키라고 하는 기법에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낙서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어두움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밝은 색으로 유화를 칠하면 밝게 됩니다. 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시면요, 우리들의 삶에 또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의 임재함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덕혜 옹주. 아, 영화를 보면서요, 보세요, 괜찮은 영화입니다. 보세요, 괜찮아요. 아, 참 너무너무 가슴이 이렇게 막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면서 나오는 덕혜옹주와 영친왕이 일본에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한 이야기. 영친왕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민족을 위해서 상해로 망명을 시도했던 이야기. 저도 역사를 공부하고 꽤 역사를 아는 사람인데 그 얘기는 처음 듣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었다니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을 보았는데요, 그 덕혜옹주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친왕이 일본에 있으면서 상해로 망명을 시도했다거나 덕혜옹주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 없대요. 그러면서 그 영화를 팩션이라고 표현을 했더라. 팩션. 팩션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 플러스 픽션, 가상의 이야기. 그 있었던 일인데 가상의 이야기를 겹쳐서 그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덕혜옹주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간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연속선상에서 이 그림을 보며 덕혜옹주 이야기를 보면서 저에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어두움과 우리들의 능력 없음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써내려가실 이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가 거짓된 예배나 예배의 오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개별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그 뜨거움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잃어버렸던 열정의 불을 지펴주세요. 요 근래 제가 또 좋은 책을 하나 읽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탕부 하나님, 우리나라 제목으로도 Prodigal God이라고 하는 얘기, 탕부 하나님. 여러분들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이게 Prodigal Son입니다. 이 Prodigal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낭비하는, 허비하는. 그래서 재산을 다 낭비하고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저 책을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으로 썼어요. 그 아들의 죄와 그 아들의 방탕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허비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낭비하는 사랑,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무엇일까요? Prodigal God, 우리를 위해 한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임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듯이,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의 인생의 끝에서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뜨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 그 모든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그 뜨거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